네, 택시기사가 술을 마신 바로 직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자 1, 2심 법원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. 음주운전이 맞다고 뒤집었습니다. 술을 마셨으면 음주운전이라는 어쩌면 좀 당연한 판결이지만 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신호로도 받아들여집니다. 김태훈 기자입니다. 택시운전기사 박모 씨는 2014년 5월 10일 저녁 9시 30분 접촉사고를 냈습니다. 저녁 8시 50분부터 30분 동안 막걸리 반병을 마신 직후였습니다. 경찰이 출동해 박 씨의 음주를 측정한 시각은 10시 15분.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처벌 기준보다 높은 0.097%였습니다.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술 마신 직후 1시간가량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므로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가 적발 당시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렸다며 숙련된 운전기사인 박 씨가 주차된 차량을 받은 것은 음주의 정황이라고 봐야 한다며 음주운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 2년 전까진 술 마신 직후의 음주운전에 다소 관대한 판단을 내려온 대법원이 처벌을 강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